굉장히 필요하실 텐데 제가 교장 선생님들 필요를 어떻게 알았냐면 동북교육기원청 서울의 교육기원청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러 교장 선생님 대상으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제 대학 동창을 만난 거예요. 그래서 아이 반갑다. 그래서 자연히 그 동창의 얼굴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. 근데 채 10분이 안 돼서 졸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저 친구가? 그래서 거기서 한편으로 제 마음이 짠한 거예요. 얼마나 피곤한 동창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고개를 떨구고 제 몸발 발라를 찌면서 자더라고요. 아, 지금 시대에 교장 선생님도 이 과부하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가급적 좀 경쾌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시간도 가급적이면 단축이 되는 1분이라도 단축이 되도록 해서 보겠습니다.